예, 신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제 입방에서 이제 너무 떨고 있으니까 신부님께서 오셔서 괜찮다,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나 우리 새 신부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너무나 좋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의를 입고 준비하는 동안 양승환 저희 새 신부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서품식 때 많이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저는 내심 굉장히 부러웠어요. 아, 성령께서 눈물의 은사를 주셨다. 감사하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제가 여러분들 눈을 바라보고 그 그 어머니라는 단어를 이렇게 입 밖에 낼 때 너무나 기쁜 감사의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 하느님께서도 저를 잊지 않으시고 눈물의 은사를 저에게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기왕 울게 된 김에 제 서품 성구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 서품 성구는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제가 이 성구를 고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그 사랑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마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아버님들도 자식을 많이 사랑하시지만 한 몸에서 내 한 지체로 같이 있다가 떨어져 나온 이 자녀들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아마도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라는 단어, 특히나 여기 계신 저를 몸으로 낳아주신 어머니는 아니지만 저를 영적으로 또 기도로서 낳아주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성소의 길을 짧게 나눠보자면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당에서 많이 시간을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봉사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셨고 사실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저와 제 남동생, 3살 터울 남동생은 어쩌면 다른 이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명목하에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살 때부터 저 혼자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서 동생과 함께 밥을 먹는 방법을 터득했고 당시에 가스레인지가 손에 닿지 않아서 그 목욕탕에 깔고 앉는 의자를 가스레인지 앞에 놓고 그것을 밟고 올라가서 불을 켜고 계란 후라이를 해서 동생과 함께 밥을 먹곤 했습니다. 그렇게 성당에 자주 있다 보니까 신부님을 자주 뵙게 됐고 자연스럽게 나는 크면 신부님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신학교도 다니고 신부님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었죠. 사실은 신부가 뭐 하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신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예신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그쯤 되니까 이제는 조금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희를 동반해 주시던 신학생, 당시 이제 학사님들, 이제 4학년쯤 되신 학사님들이 저희를 동반해 주셨는데 이제 실제 학사의 삶에 대해서 나눠주기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또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그만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나는 공부를 잘 하지도 못하는데, 나는 학사님들보다 더 유혹에 약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을까? 겁이 덜컥 났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비신학교를 나가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에 갔고,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고 대학에서 여자친구도 만나고 대학생활 잘하고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그렇게 어쩌면 평범하다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자친구와 정말 잘 사랑하고 잘 만나고 있는데도 뭔가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구멍이라고 할까요? 어떤 빈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제 안에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여자친구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많이 배웠고 굉장히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 사실은 그게 어떤 건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나이는 점점 먹어서 20대 후반이 됐고 그 당시에 사귀던 여자친구 나이는 좀 어렸는데 결혼을 좀 일찍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을 하려면 좀 평생 갈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겠다. 당시에 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강사 일은 충분히 저한테 좋은 일이긴 했지만 그 일을 평생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렇게 또 마음에 많이 와닿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좀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성당 활동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7살 때부터 요리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익힌 요리 솜씨와 또 요리 학원을 다니면서 배웠던 그것을 가지고 식당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마침 제 사촌동생이 영국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방학 때마다 들어왔을 때 저에게 형, 옥스퍼드의 한인들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한식당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한식을 먹으려면 차를 타고 1시간 반을 달려서 런던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형이 옥스퍼드에 와서 한식당을 열면 대박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고 옥스퍼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에 도착했고 첫 주일에 성당에 나가서 미사는 해야겠다 해서 옥스퍼드에 있는 가톨릭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신부님을 만났고 신부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제 못 보던 동양 청년이 있으니까 어떻게 왔나 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이래해서 영국을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다음 주에 성당에 같은 시간에 나오면 여기 한국 신부님이 계신다. 근데 지금 잠깐 한국에 들어가셨는데 다음 주에 오신다. 그러니까 꼭 나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성당을 갔고 거기서 공부하고 계시는 예수의 저희 신부님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네. 모두 웃으시는 것처럼 이제 그 다음부터 스토리는 좀 약간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매주 주말 같이 만나서 미사하고 같이 간단하게 저녁 먹고 이렇게 신부님들이랑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어느 날 신부님께서 저에게 마테오는 어떤 혼인생활을 하고 싶냐고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안에 갖고 있던 혼인이라는 이미지를 신부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신부님 저는 부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 뭐 아주 뭐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싶지도 않아요.
가난하더라도 이렇게 현명하고 착한 여자친구를 만나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에 한겨울에 이렇게 출근을 했다가 하나밖에 없는 겨울 코트를 입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아주 가난한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제가 차마 그 할아버지를 지나치지 못하고 코트를 그 할아버지께 벗어주고 집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아내가 저를 보고 옷이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래 이래 해서 할아버지 벗어주고 왔어 이렇게 했을 때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우리가 지금 집안이 이 꼴인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보 잘했어 하면서 등을 두들겨주는 그런 성가정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저를 한참 보시면서 마테오 그건 혼인생활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아무 여인도 행복할 수 없어 하시면서 마테오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수도생활이야 수도생활을 아내와 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거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야 하면서 다시 그 제 혼인에 대해서 깊게 성찰해 볼 수 있도록 제 깊은 원의가 그 원의가 강조 무엇인지 성찰해 볼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참을 그 부분을 가지고 성찰을 했고 아, 내 안에 남을 위한 삶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원의가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내가 봐도 마테오는 잘할 것 같아 그래서 기왕 수도회를 갈 거면 예수회를 한번 찾아가 봐 하면서 예수회 성소 국장 신부님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셨고 그래서 그 길로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예수의 성소 모임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쯤 되면 항상 자매님들은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여자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여자친구 많이 놀랬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친구는 이제 제가 첫 남자친구였어요. 그래서 많이 놀랬고 아니 영국에 직장을 알아보러 갔다는 남자친구가 돌아와서 갑자기 수도회를 간다니 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이래 이래서 나는 이 길을 좀 가보려고 해. 네. 당장 지금 우리가 헤어지는 게 좋겠니? 아니면 너가 좀 마음 정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어떨까? 여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말미를 줬고 여자친구는 그 당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당장 헤어지는 건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저희 성소 담당 신부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사정이 이래이래합니다.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어 좋아 여자친구 있어도 좋지 같이 식별하면서 해봐 하면서 하셔서 그냥 만났어요. 근데 전처럼 이제 연인처럼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이제 아는 오빠처럼 또 오랜 친구처럼 이렇게 동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와 입회하는 날 새벽 5시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잠을 자지 않은 채 네, 수련원으로 향해서 입회를 했습니다. 네, 이 순간을 빌어 여자친구에게, 전 여자친구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성소 여정을 걸으면서 제 안에 아주 하나 확실히 들어왔던 것은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사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사제가 되고 싶다는 아주 단순한 꿈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저는 그것을 잊어버렸고 대학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던 그 시기에도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내가 전혀 정말 1도 생각하지 못한 그곳에서 그 시간에 저를 다시 불러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들어와서 정말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당신께서는 깊이 간직하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었고 저는 정말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 부족함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했었는데 제가 어제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고 계속 오늘 무엇을 나눌까 근데 처음에 부족함을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제가 예상을 해보니까 1시간 이상은 얘기를 해야 저희 부족함의 언저리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다음 미사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부족함, 약함, 모자름 이런 것들 진심으로 여기 계신 저희 후원회원분들 기도로서 또 좋은 지향으로서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